저도 모르게 이제 간부들 다 있는데 중대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주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 황서진입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과거는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약간 제가 숨기고 싶은 제만의 슬픈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대장 때 저희 중대장님과 있었던 일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년차 소대장 때 중대장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숨기고 싶었던 과거인데 왜 제가 울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중대장님이랑 저는 정말 친합니다. 많이 친하고 지금도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군대에서 힘들었지만 버티고 재밌게 할수 있었던 이유도 저희 중대장님 덕분입니다. 정말로 평소에는 아주 천사 같으시면서 친근하고 형님처럼 잘 해주시다가도 뭔가 교육훈련이나 훈련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초대 한 6개월 차에 이제 저희 대대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첫 취임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위병서 경계작전 시범식 교육을 한번 준비해봐라 라고 이렇게 중대장들에게 말했고 이제 여기서 시범식 교육이란 뭐냐면 병력들과 간부들 앞에서 무슨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 시범식 교육이란 건 대대원 전원을 모집하고 앞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뽑혀서 시범식 교육을 잘 성공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대대장님 눈에 분명히 띌 거고 나중에 제가 군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건 틀림없겠죠. 그런데 운이 좋게 우리 중대에서 시범식 교육을 맡게 되었고 중대장님께서는 어떤 소대장에게 시범식 교육을 맡길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우선 1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기장병과에서 1년만 소대장을 하고 재정적으로 보직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2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1년 선배였지만 알았듯이 단기 자원으로 전역을 결심했던 찰나여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소대장인 저는 그때 당시 장기를 희망했었고 보병이었기 때문에 중대님께서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라고 전적으로 밀어주셨죠. 정말로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었고 이런 시범식 교육을 해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던 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뭐 누가 했던 걸 봤는데 실제로 종이로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자 막 끙끙 앓면서 계속 준비를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중대장님께서 와서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소대장이다 보니까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그냥 거짓말로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잘 이해하고 있어? 하니까 아, 네, 저잘 이해됐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냥 둘러댔죠.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님께서도 얘가 잘 알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제 뭐 시범식 교육이 있기 뭐한 일주일 전 중대장님께서 중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더 급해졌고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아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제 부소대장에게도 막 물어봤습니다. 이제 부소대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부소대장 같은 경우는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에 맞는 병사들을 선정을 해줬고 부소대장 나름대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교육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중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아마 이제 저희가 전투 체육 시간쯤이어서 이제 다른 간부들과 이제 행정관에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열심히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막 혼자 끙끙 앓았죠. 이제 저는 이게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돼도 막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1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뒤에서 끙끙 앓는 거죠. 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속은 막 계속 타오르고 왠지 말은 못하겠고 무섭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저 중대한테 쭈뼛쭈뼛 가면서 중대장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죠. 이제 중대장님께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중간 보고가 얼마 남지도 않은데 소대장이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이런 결과물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이제 중대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질책 아닌 질책을 하셨죠. 왜 미리 말안 하고 왜 이렇게 안 했고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안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말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마음이 급하고 막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또 서운한 마음에 왜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잘 해보겠다고 했고 중대하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고 또제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도 모르게 이제 간부들 다 있는데 중대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막그 억울하다듯이 말을 했습니다. 참 부끄럽죠. 나이 다 먹고 소대장이라는 애가
이렇게 중대님 앞에서 억울하다 눈물 흘리고 서운하다 눈물 흘리고 참 남자답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기도 하는데 참 그때 당시 막 눈물 흘리면서 중대님 제가 진짜 잘 하려고 했고 너무 죄송하다 막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대님께서도 당황하시면서도 제가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중대님께서 토닥여 주시면서 다시 정립을 해주시고 저한테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계속 제가 할 때마다 검토를 해주시면서 정확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따끔하게 저에게 충고를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일을 할때 혹시나 막히는 게 있으면 중대한테 바로바로 검토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훈련 계획 수립이 제대로 만들어지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조교들에게 교육이 되었고 또 옆에서 또 부서대장이랑 우리 선임분 대장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줬고 하다 보니까 대대장님 앞에서 그리고 전간부 그리고 전병력 앞에서 시범식 교육을 했을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서 그때 대대장님 눈에 띄어서 제가 이제 소대장 임무를 마치고 작전 장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비단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하급자로 있을 때 상급자가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 때 물어볼 거예요. 너 지금 내가 한 설명 다 이해됐어? 라고 항상 물어보시죠, 상급자가.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하급자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여기서 못했다고 하면 또 욕을 먹을까봐 아니면 멍청한 놈이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얘 이해했습니다라고 하고 자기 자리에 와서 또 끙끙 앉습니다. 그러면서 막 일은 진행이 되지 않죠. 시간은 다가오고 있네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는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죠. 제 경험상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즉각즉각 모르겠다고 하고 검토를 받을 수 있을 땐 빨리빨리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순간 내가 몰라서 야 이것도 몰라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바보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일을 그르쳐서 정말 일도 못한 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보다는 순간 바보가 되겠지만 일을 잘 마무리해서 일을 잘한 놈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는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렇다고 또 맹목적으로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바로바로 모르겠다 아니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조언을 구하고 검토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나의 업무적인 능력이 계속 향상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갔을 때 과연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정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을 제가 또 나중에 군 생활을 하면서 상급자가 됐을 때제 하급자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급자가 됐음에도 반드시 물어봤을 때 아,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또 잘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을 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한 번씩 상급자로서 봐주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급자의 업무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조금 더 일이 빨리 끝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진짜 올바른 조직 문화로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